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존에 아파트 가격만 오를 때는 뭐 어차피 뭐 그들만의 리그고 어차피 뭐 비싼 것끼리 올라가지고 그나마 좀 충격이 덜했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은 제가 봤을 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들 어? 진짜 서울에서 제일 싼 동네 빌라들까지도 시세를 올려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봐 좀 많이 두려워요. 자, 녹화 들어갑니다. 3, 2, 1, 스타트. 안녕하세요, 여림입니다. 자, 임대차 3법이 드디어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참, 다양한 생각이 참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또 다음에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또 댓글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 베스트 댓글이 임대차 3법 통과됐다고 하니까, 베스트 댓글이 이거예요. 2년 더 살고 나면 집값 좀 떨어져 있길 바라봅니다. 저도 정말 그러길 바라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면 할수록, 2년 뒤에는 더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좀 굉장히 슬프네요. 저도 정말로 2년 뒤에 집값 좀 떨어져 있어서 저도 아파트로 이사 가면 좋겠어요. 아파트로 이사 못 가니까 빌라라도 지금 사고 있는 건데. 자, 어쨌든 제가 거주하고 있는 화곡역 인근 빌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곡역 인근에 불과 두달 전만 해도 전세 가격이 투룸 기준으로 얼마였냐면 1억 4천 수준이었어요. 그것도 매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기가 지하철 5호선 화곡역인데요. 뭐 화곡역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저도 예전에 서울 여기 변두리라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동네 사니까 이제 이 동네 잘 알게 됐는데 저도 여기 몰랐어요, 정말로. 비하하는 의미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방두개 1억 4천으로 세팅을 해 놨는데 지금 여기 300m 이내에 보시면 매물이 거의 없어요. 이쪽은 완전히 뭐 역세권 아니고 아래쪽도 역세권이 아니죠.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 이쪽에 매물이 없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두달 전에 여기 보시면 모전 플러스라고 돼 있죠. 여기다 여기 보시면 전세 가격이 5월 달에 1억 4천짜리가 전용 면적 38짜리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산 쉐르빌이라고 여기도 전용 면적 40짜리가 1억 4,500짜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도 있었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매매가는 1억 5천 투룸 기준, 전세가는 1억 4천인 이런 동네였는데 지금 매물이 싹 씨가 말랐어요. 이 동네 씨가 말랐고 지금 조금씩 가격 올려볼까요? 5천에 없죠? 6천. 여기 좀만 생겼고 7천, 8천, 9천. 9천에 좀 생기네요. 느껴지세요? 지금 완전히 시세가 두달 전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이게 금액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잖아요. 지금 1억 4천에서 1억 6천으로 올랐다고 치면 10%가 넘게, 두달 만에 10% 넘게 오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임대차 3법이 이제 시작이 돼서 두달 전에 1억 4천에 들어갔던 분들이 이제 2년이 돼서 2022년에 전세를 구하려고 하시면 깜짝 놀라겠죠. 주변 시세가 뭐 그때는 2억 가까이 할것 같아요. 2년 뒤에는 뭐 2억 가까이 하고 그러면 이사비에다 복비까지 들면은 이사 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사 못 가죠. 그럼 매물 잠기죠.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자,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 안 가면 수요도 줄고 이 집이 비어야 되는데 안 비니까 공급도 줄고 1대1 아니냐 똔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뭐가 있냐, 지금 뭐 매년 신혼부부 생기죠. 그 다음에 매년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분가해서 나오시는 분들 있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1, 2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족 중심적입니다. 2인 가구 이상이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특히 역세권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거든요. 그런 신규 수요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결국 전세 가격은 쭉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매매가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이 그게 지금 좋아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좀 안타깝죠. 자, 그래서 뭐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공급이 더 빨리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빌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존의 아파트 가격만 오를 때는 뭐 어차피 뭐 그들만의 리그고 어차피 뭐 비싼 것끼리 올라가지고 그나마 좀 충격이 덜했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은 제가 봤을 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들, 진짜 서울에서 제일 싼 동네 빌라들까지도 시세를 올려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봐 좀 많이 두려워요. 이게 뭐이 빌라가 올라서 좋을 게 솔직히 하나도 없거든요. 서울에 좀 저렴한 동네도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렴한, 그나마 저는 이쪽 동네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게 시세는 굉장히 싸면서 은근히 지하철 5호선이 가까워가지고 왼쪽으로는 마곡, 오른쪽으로는 뭐 영등포, 여의도, 광화문까지 30분 내로 갈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5호선이. 그래가지고 좀 저평가된 동네라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임대차 3법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또 보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좀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네요. 자, 오늘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임대차 3법과 빌라 시세에 대해서 한번 제 마음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저랑 뭐 비슷한 생각을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하물며 서울 외곽 지역이 이 정도인데, 뭐 기존에 뭐 서울 중심부 물량 잠김도 더 심할 거고, 거기는 또 투자자들이 자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세입자 내보내고 그냥 버티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